어서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오늘은 염소 사또라 불리우는 인기 많은 사또 이야기 등 웃음과 지혜가 가득한 옛 이야기 3편을 연속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평소 아주 구성지게 말을 하는 사또가 있었다. 제 딴에는 멋을 부리느라 가락을 넣어 길게 빼는 말버릇이 있었는데 고을 백성들이 모두 참 재미있어 하였고 웃음거리였다. 이를테면 백성들이 찾아와 사또 아뢰옵니다 할 것 같으면 사또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아냐. 그러니 백성들의 웃음보가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만 사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나고 말았다. 무슨 일인고 하니 뜰에 메어놓은 염소가 곱비를 풀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사또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염소가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뭐 종이부터 시작하여 책이나 문서 등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염소가 종이를 좀 좋아하나?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그놈의 종이를 다 먹어 치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배가 부르니 이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떡 누워 있었다. 바로 이때 한 백성이 송사를 하려고 종이에 사연을 잔뜩 적어 가지고 왔다. 그리고 뜰 아래에서 사또를 불렀다. 사또! 사또! 안에 계십니까? 염소란 놈이 본 뒤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 소리만 나면 소리를 내는 법이라 이놈이 가만히 누워 있다가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 벌떡 일어나 문 앞에서 소리를 내었다. 아! 그러자 찾아온 백성이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뭐 영락 없는 사또 소리 같았다. 평소 사또가 멋부리느라고 가락을 넣어서 길게 빼는 소리인 어냐 하는 것과 똑 닮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만 사또가 방 안에 있는 줄 알고 꾸벅꾸벅 머리까지 조아려 가면서 말을 줄줄이 이어갔다. 사또, 저는 백성 아무개라고 하운데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송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염소는 염소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소리만 나면 잘 우니까 말끝마다 하는 것이었다. 사또, 종이에 사연을 적어가지고 왔는데 어디 한번 보시렵니까? 그리고 종이를 문틈으로 들이미니 염소는 이게 웬 떡이냐고 냉큼 주워 먹어버렸다. 종이를 먹느라고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니 백성은 그게 종이를 바르게 펴서 읽는 소리로 알았다. 사또, 이제 다 읽어보셨습니까요? 그럼 저의 억울함을 잘 아실 테지요? 그럼 어서 판결을 내려주시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라고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얼커니 잘 처리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사또, 저는 믿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은 마음을 턱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고을 사또가 송사를 참 잘 보더라고 소문을 내니 그 소문이 자자하게 멀리멀리 퍼져나갔다. 이런 사또의 한결같은 말버릇은 늘 고을 백성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였다. 사또 아뢰옵니다. 오냐.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와 딸,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단출하게 살았다. 이 집은 딸과 아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딸은 벌써 다 커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고 아들은 이제 겨우 옛일곱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끝내는 일어나지를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다. 자식 둘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유서를 남겼는데 무슨 일인지 재산이란 재산은 모두 딸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는 딱 세 가지 물건만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무엇인고 하니 두루마기 한 벌과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종이 한 장이었다. 딱 그 세 가지 물건만 아들한테 넘겨주고 나머지 재산은 죄다 딸한테 물려준다는 거였다.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아버지는 그만 죽고 말았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 딸은 유서에 적힌 대로 재산을 모두 차지했다. 그리고 나서 곧 시집을 갔다. 물려받은 재산을 몽땅 가지고 시집을 가니 뭐 걱정이 있을 리 있나. 넉넉하게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혼자 남은 어린 동생은 참 신세가 딱하게 되었다. 그까지 두루마기와 집신, 종이 같은 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것 가지고는 당장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동생은 어쩔 수 없이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아갔다. 이 집 가서 밥 한 술, 저 집 가서 물 한 그릇. 이렇게 매일 동냥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잇고 살아갔다. 그러다가 한 해 두 해 지나서 나이를 먹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어렵게 살아가다. 누나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목도 남겨주지 않은 것을 불만을 품고 누나에게 자신의 몫으로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누나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본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도와주어 관가에 송사를 내었다. 이렇게 동생이 거지꼴로 살고 있으니 딸이 가진 재산을 좀 나누어 주게 합시오 라며 재판을 건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유서가 시퍼렇게 남아있으니까 고을 원님도 어쩔 도리가 없어 안타까운 일이었다. 아버지 손으로 틀림없이 그 물건만 동생에게 재산으로 물려준다고 써놨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어느 해에 아주 똑똑하고 슬기롭기로 소문난 원님이 새로 부임해왔다. 이 원님이 송사를 맡아 사람들에게 앞뒤 사정을 다 듣고 유서까지 꼼꼼하게 살피더니 온우이를 불러 떡하니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온우이는 잘 듣거라. 너희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누나인 너에게 재산을 다 주고 아들한테는 두루마기와 집신과 종이를 주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송사를 버리란 뜻이니라. 네 동생이 장성하면 종이에 소장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신발을 신고 관가에 가서 고소하면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죽을 무렵에는 아들이 겨우 옛7살이니 재산을 지키기 어려울 것을 알고 우선은 장성한 딸에게 재산을 다 물려준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동생이 재산을 지킬 만한 나이가 되면 관가에 알려 재산을 찾으라고 송사에 필요한 물건을 물려준 것이니라. 그러니 아버지 뜻대로 너희 온우이가 재산을 서로 알맞게 나눠 가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원님의 말을 들은 남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하여 원님의 판결 후 누나도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재산 절반을 뚝 잘라 동생에게 주었다. 그 뒤 온우이는 우애 깊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전하여 진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살림이 넉넉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짠 구두쇠였는고 하니 세수하고 난 물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물에 걸레를 빨고 걸레 빤 물을 또 텃밭에 뿌리는 것이었다. 다 쓴 종이 한 장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었다.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 종이를 모아 이어붙여 새 종이를 만들고 또 창호지 뚫어진 곳에다가 땜빵을 하였다. 이렇게 아끼고 살면서 또 일은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한시도 노는 법이 없었다. 이러니 돈을 모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처음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논을 사고 밭을 사며 세간을 점점 늘려 나중에는 고을의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인색한 구두쇠가 큰 부자가 되고도 그저 허구한 날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커다란 돈 괴짝을 하나 짜놓고 돈을 벌 때마다 거기 차곡차곡 채워 넣었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걸 낙으로 삼고 사는 것이었다. 돈이 처음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무릎 정도 찰 만큼 모이더니 나중에는 사람 허리만큼의 높이로 모이고 그 다음에는 겨드랑이 높이만큼이나 가득 모였다. 그러느라 일은 뼈빠지게 하면서 모아둔 돈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아꼈다. 물론 남한테도 인색하여 아주 찬바람이 쌩쌩 날 만큼이나 인심도 박하게 굴었다. 아무리 배고픈 사람이 찾아와도 밥 한 그릇 줄 줄 모르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돈 한 푼 내어주거나 꿔주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구두쇠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분명 열심히 노력하여 돈은 모으지만 돈이 더는 모이지를 않는 것이었다. 10량을 모으면 10량이 바로 나가 버리고 100량을 모으면 또 100량을 꼭 써야 하는 일이 생기는 탓에 돈을 좀 벌었다 하면 꼭 식구가 아파 약값이 나가거나 집안의 세간이 부서지거나 또는 도둑이 들어 꼭 들어온 돈만큼 나가버렸다. 이래 놓으니 아무리 등이 휘도록 일을 하고 짠돌이 노릇으로 아껴도 돈궤의 돈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였다. 어허, 이거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구두쇠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 부지런히 일을 해도 매한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알뜰살뜰 아껴도 매한 가지였다. 이러니 몇 달 만에 구두쇠가 그만 몸져 누웠다. 하도 속상하니 그만 화병이나 끙끙 앓았다. 그러던 중 어느 추운 날 저녁 거지가 집 밖에서 구걸을 하였다. 동량 좀 줍쇼. 그러자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에라, 이왕이 더 벌지도 못할 돈 써버리기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구두쇠가 벌떡 일어나 거지에게 돈 한 양을 집어주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집 한 구석에서 돈 한 양이 불쑥 나오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돈을 찾게 된 것이다. 그러니 전날 밤에 거지에게 준 돈 한 양이 다시 들어온 셈이니 한 푼도 줄지 않은 것이었다. 어허, 그거 참 신기한 일이로다. 그 이튿날 이웃집에서 양식이 떨어져 굶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돈궤에서 단양을 꺼내 보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난데없이 큰 매 한 마리가 집에 날아 들어왔다. 구두쇠는 매를 잡아 장날에 팔았더니
또 단양이 생겼다. 그걸 동궤에 넣으니 또 본전이 된 셈이었다. 한 푼도 줄어든 것이 없으니 말이다. 그는 그 이튿날에는 큰맘 먹고 또 백냥을 풀어서 근처 가난한 집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재물이 한가득 거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관가에서 이 소문을 듣고 상으로 돈 백냥을 보내온 것이었다. 집안의 경사에 구두쇠는 생각하였다. 옳거니 돈이란 살면서 옳은 일에 써야 모이는 법이렸다. 그 다음부터 이 구두쇠는 아주 딴판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은 재물을 풀어서 도와주었다. 돈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궂은 일을 솔선수범으로 나서 도왔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삶을 이어가는 동안 그의 돈궤의 돈은 쓴 만큼 자꾸 어디선가 들어와 계속 채워졌고 사람들에게 인색했던 그가 평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부자로 잘 살았다고 전하여진다. 즐거우셨습니까? 염소가 사또 노릇을 했다는 말 그대로 우스운 이야기인 염소 사또를 첫 번째로 하여 귀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이야기인 세 가지 물건과 구두쇠의 꾀다름 이야기를 연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염소 사또 이야기는 어떠한 가르침의 의미는 없지만 즐거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옛 이야기로서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저 한바탕 웃기만 해도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재물이 아닌 세 가지의 물건을 아들의 유산으로 남겨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린 원님의 지혜로운 판결로 오누이가 오래도록 사이좋게 잘 살게 된 이야기와 모은 재물을 옳은 일에 사용한 구두쇠의 꾀다름 이야기는 돈을 모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